안녕하세요.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9학번 김광진입니다. 처음에 합격할 줄 모르고 약간 포기 비슷하게 하고 있었는데 합격자 발표 날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게 돼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. 선생님 말씀을 좀 새겨 듣고 그런 걸 또 적응하려고 제 노트에 필기를 해서 좀 자주 보려고 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이제 학원을 좀 옮기면서 적응을 좀 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선생님께서 좀 잘 보듬어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좀 잘 학생들을 좀 관리해 주시는 게 있어서 또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또 조성해 주셔서 그 안에서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. 다같이 미술학원이 여타 다른 학원보다 섬세하게 득점 요인 같은 걸 정리를 좀 잘해 놓으셔서 그 부분에서 좀 그림 그리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고 그냥 또 선생님이 좀 디테일하셔서 학생들이 좀 떨어지고 좀 슬럼프에 빠져도 좀 이끌어 주셔서 이제 다 같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입시하면서 힘들 때가 많았는데요. 네, 같이 입시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밥이나 함께 하면서 이제 입시에 대한 고민들 같은 걸 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서로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교활동 같은 걸 좀 많이 못하다 보니까 일단 대학교를 가서 동아리 활동 같은 걸 많이 참여를 해서 사람들 좀 많이 만나고 싶고요. 그다음에 전시회 같은 거를 많이 가서 견문을 좀 높이고 싶습니다. 스스로 비판하지 말고 좀 자신을 믿으면서 끝까지 하다 보면 나중에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입시하시는 사람들은 이제 좀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 같이 화이팅! 다 같이 화이팅!